발레리나 발렌다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 발렌다는 춤추기를 좋아했어요. 날마다 발레 학원에 나가 열심히 연습했지요. 발렌다는 사뿐사뿐 우아하게 춤을 추었어요. 그런데 발렌다에게는 먼지가 하나 있었어요. 아니, 왼발과 오른발이니까 먼지가 둘이 있었어요. 사실 발렌다에 아무 먼지가 없었어요. 발레리나를 뽑는 심사에서 문제가 된 거지요. 심사위원들이 발렌다를 발 소리쳤어요. 거기 잠깐 서봐요. 심사위원 인포스터 선생님 이 말 했어요. 저런 발이 보트만 하군. 유명한 비평가인 조지 선생님도 말했어요. 꼭 우리 반 같잖아. 발레 잡지에 글을 쓰는 위노나 선생님은 빤히 쳐다보다는 고개 저었어요. 발렌다는 춤을 춰보지도 못했어요.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돌아가세요. 그렇게 큰 발로는 절대로 발레리나가 될 수 없어요. 발렌다는 한참 동안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발렌다는 생각했어요. 심사위원들이 선생님들 말이 맞을 거야. 발레리나가 되기에는 발이 너무 큰가 봐. 그래서 발렌다는 발레를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춤을 추지 않을 거야.